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맥북 에어 15인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는 애플이 6월 5일 WWDC 2023에서 공식 발표한 새로운 노트북입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일과 사전 예약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보가 나오는 대로 굿샵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바로 가기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는 기존의 13인치 맥북 에어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더큰 화면과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먼저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는 15.3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인치 맥북 에어보다 25% 더큰 화면입니다. 해상도는 2배 높고 밝기는 500니트로 색상은 15개를 지원합니다. 즉, 화면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 15인치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노트북입니다. 두께는 12.5mm이고 무게는 1.5kg입니다. 이는 비슷한 윈도우 노트북보다 거의 40% 더 얇고 200g 정도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얇고 가벼운 것이 내구성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은 내부 구조에 신경을 써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깔고 앉아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는 애플의 자체 칩인 M2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M2 칩은 8코어 CPU와 10코어 GPU를 가지고 있으며, 인텔 코어 i7 CPU를 탑재한 윈도우 노트북보다 2배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M2 칩은 인텔 코어 i7 CPU보다 전력 효율이 높아 배터리 수명이 더 길고 발열이 적습니다. M2 칩은 16코어 뉴럴 엔진을 가지고 있어 초당 최대 15조 8천억 회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뉴럴 엔진은 인공지능 AI 연산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가속기입니다. 따라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영상 편집과 같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작업도 빠르고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도 뛰어납니다. 메모리는 최대 24GB까지 가능하며 저장 장치는 최대 2TB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팬이 없기 때문에 소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와 사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최대 18시간입니다. 이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스피커가 키보드 뒤에 위치하여 소리가 디스플레이에 반사되어 사용자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밸런스와 저음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공간 음향 기술을 지원하여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15인치 맥북 에어는 터치 아이디 탑재형 백라이트 매직 키보드와 108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과 썬더볼트 4 포트 2개, 3.5mm 헤드폰 잭을 지원합니다. 맥북 에어는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정만 마치면 곧바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의 가격은 189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인치 맥북 에어보다 30만원 정도 비싸지만 더 큰 화면과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5인치 맥북 에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맥북 에어 15인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5인치 맥북 에어는 빠른 품절이 예상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구입하시면 카드 할인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적용되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 제품은 제일 싼 곳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뜨는 대로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